Somebody come and rock. 아미 사랑해. 진짜 이거는 수제의 현장이구나. 이제 바로 위에 있는데 지금 와. 룸바 룸바 룸바. 공연을 할 때마다 그냥 아미분들한테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2시간 반 동안 내가 너무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었죠.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해였고, 다른 것들은 다 좋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꺼리낌없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치면서 동시에 미치지 않기 위한 싸움 아닌가.